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영주권의 절차를 가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의 정확한 명칭과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디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주권 신청 절차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신청을 하시고 계시는 취업 이민 2순위 그리고 취업 이민 3순위의 과정에 있어서 공통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 그리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 속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취업 영주권의 단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청에 신청하시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 신청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민청원 단계의 신청 I-140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분조정 단계 I-485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지만 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노동허가 신청서의 준비기간입니다. 이 노동허가 신청 단계는 고용주에게, 그러니까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미국의 경기가 나아지질 않고 있고 또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근본적으로 행정처리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미국 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자. 어떤 업종이건 간에 IT든 아니면 일반적인 무역이든 어떤 업종에서 미국인을 먼저 고용을 하는 기회를 주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언어, 한국어라면 한국어가 필요한 직종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으로 미국에서 도움을 되는 이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인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외국인에게 주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고용주는 스폰서십은 노동청에다가 노동청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문 광고를 내고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미국 노동자들 외에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미국 사람을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가 없고 구하기가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이 노동허가서의 단계에 있어서는 처음에 준비를 하시면서 광고를 집행하시게 되는데 광고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터넷과 일반적인 신문에서 내야 되는 횟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거나 또한 이력서를 회사에서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이력서를 보고 아니면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꼭 써야지만 된다라고 허락을 받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각종 신문 매체를 선정하실 때에는 변호사분들하고 잘 선택을 하셔서 로컬 에어리아에서 인지도가 있는 광고에 구인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왕이면 인지도가 있는 광고의 인터넷 잡 인터넷에다가 광고를 냈음에 불구하고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서류를 넣으시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경력 사항을 최대한 한국에서 가지고 계셨던 경력과 또한 내가 이 잡 포지션, 내가 일하려고 하는 이 잡 포지션이나 이 비즈니스의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랭귀지, 언어에 대한 부분이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또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직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정말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에 대한 경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경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민청원 단계인 I-140. 자, 이 부분은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고용주의 재정 단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적정한 임금을 내가 스폰서십을 하면서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회사는 재정이 좋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영주권의 프로세싱인 단계에 I-485가 끝날 때까지 주급을 주거나 월급을 주면서 아니면 연봉 체계를 하면서 충분히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크고 인지도가 있다 그래서 재정 능력이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유로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제일 구하기가 힘들고 내가 같이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스폰서십, 고용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하면서 적정한 임금의 기준치를 맞춰야지만 되고 또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고 또한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의 모든 회계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함감을 가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세금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노파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재정 후원의 단계인 고용주의 재정 단계를 신청하시는 I-140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어느 회사를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취업을 예정으로 삼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서 그 회사하고의 영주권 신청 단계를 서로 상의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더라도 이 회사가 충분히 나의 스폰서의 자격으로서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개인적으로는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하시고 나서 노동허가서인 단계에 많은 시간 동안 6개월에서 거의 1년 사이의 기간을 허비하시고 또 참고 인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I-140에서 회사 입장에서 집어넣은 회계 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상태가 부족하거나 서류를 잘못 넣으면서 거절을 당하시거나 낭패를 보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내가 서류를 넣게 되면 그만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노동허가서 시작서부터 I-485를 받으시고 지문이 끝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전까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재정 능력이 확실히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분 조정 단계인 I-485. 대부분의 분들이 I-140까지 통과를 하시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80% 이상은 내가 영주권에 거의 통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 스테러스에서 영주권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체류 신분을 가지시면서 하루라도 내가 불법 체류에 대한 시간을 넘긴 일이 있으신지 또한 I-94라 그래서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마다 패스포트 여권에다가 찍히게 돼서 언제까지 내가 지낼 수 있다라는 날짜를 적힌 그 시간을 어긴 일이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체류 신분 조정하시는 I-485에서 큰 문제가 되실 일이 별로 없으시고요. 특히 신청하시는 내가 미국 내에서 그동안에 거주하시는 동안에 범죄 기록, 내가 미국 내에서 범죄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미국 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범죄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지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결핵 보유자인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영주권 진행의 체류 신분 변경 과정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다른 병명들도 많이 체크를 하게 되지만 결핵 보유자인 경우를 판단하는 경우도 중요한 서류 과정 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단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Labor Certificate, 노동허가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 이 사람을 꼭 우리 회사에 고용해서 미국에서 영주 귀국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140, 이민 청원 단계. 제 회사에서의 재정 단계를 넣어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내 개인에 있어서의 I-485, 체류 신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거절이 되거나 서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세 단계에서요.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제일 많이 기각이 되는 부분은 노동허가서 단계가 제일 기각률이, 그러니까 거절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변호사와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고 내 노동허가서의 단계가 적절한지의 부분에 판단을 깊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노동허가서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거절이 되거나 기각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인 I-140입니다. 고용주의 재정인 상태는 내가 매달 매해 동안에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계획을 잡으시면서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을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폰서를 받는 입장에서 굳이 회사에다가 매달 나한테 회계 분기를 보고를 해달라, 나한테 알려달라, 또한 금년도의 회계 분기에 대한 부분을, 세금 보고한 부분을 나한테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기가 상당히 걸그럽죠.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고용하면서 일일이 의무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할 당시에는 재정 상태가 좋았는데 경제가 어렵거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재정 상태가 좀 스탑이 되거나 홀딩이 되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서 재정 능력이 완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증명이 되지 못하면 대부분 기각률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모든 영주권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특성이 틀리고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노하우나 이력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과정은 전혀 틀린 과정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하셨을 때 모든 서류는 꼭 원본을 변호사하고 해서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원본들을 다시 사용을 해야지만 되시고요. 또한 영주권 진행 단계에 있어서 취업비자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나갔다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에 많은 서류 부분들이 영주권을 진행하셨을 때 공통된 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노동허가서인 단계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회사 브로셔, 회사 카탈로그 리플렛 같은 그러한 종이 홍보물들도 이민국에서 보던 안 보던,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에 인터뷰를 하실 때에 보던 안 보던 꼭 첨부를 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경험상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인터뷰 장소에 있어서나 영주권을 준비하실 때에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홍보물에 대한 프린트물을 집어넣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준비하시면서 변호사분들하고 놓치지 않는, 또한 더 어디셔널로 충분하게 내가 자신감 있게 집어넣으실 수 있는 서류 준비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정보로서 삶에 있어서 필요하신 꼭 좋은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버튼 이쪽에 있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